제가 처음에 본 소셜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저는 굉장히 부럽고요. 이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을 둘다 보면은 인간의 소홀한 인간관계가 굉장히 소홀해지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이제 데이트를 할 때도 주변에서 스마트폰을 하느라고 서로 간의 대화가 단절이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트위터로 생중계를 하겠다고 자신의 딸이 빠지는 풍경을 찍어서 올리고, 약간 굉장히 인간의 소홀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해보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편견을 가지는 이유가 깊게 해보고 깊게 생각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소셜을 하게 된 데는 이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 세상에 대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소셜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개성이, 제 나름대로 지금 제가 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성이 생기더군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뭔가 트위터가 저에게 굉장히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도구로 다가오더군요. 해보고 생각하니까 개성이 생긴다. 약간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트위터는 김연아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도구이죠. 여러분들은 그 소셜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정말 많은 생각과 많은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제 예전 모습이고, 지금도 뭔가 아직 저도 눈, 코, 입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 브랜드에 자기가 속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개인 브랜드가 없는 사람을 그큰 단체, 큰 브랜드에서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자기를 찾아가고 자기의 개성을 표현하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뭔가 자신을 표출하는 모습들입니다. 자기의 닉네임을 만들고, 자기의 뭐 굉장히 개성적인 사진을 올리고, 자기만이 쓸수 있는 글을 쓰고 이러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가고 자기 자신을 찾아갑니다. 지금 현재 트위터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개인은 날개를 달아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날개를 얻은 개인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개인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발견하려고 한다면 무한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날개를 얻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이 우당탕탕 바자회는 트위터를 통해서 여러 옳은 일을 하고 싶고,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든 모임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고, 날라리 외부 세력이란 모임에 그러한 행동이나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통해서 소셜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날라리 외부 세력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타적이지 않다. 두 번째는 크리에이티브한 일에 중점을 둔다. 세 번째는 자발적이다. 이세 가지가 저는 소셜이 의미하는 그런 특성을 굉장히, 소셜이 의미하는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 나름대로 예전에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연극 쪽 일도 했었고,
영화 일도 했었고, 뮤지컬 쪽에서도 일을 했었고, 굉장히 무언가를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이유는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데 크리에이티브한 구조가 생성이 되지 않더군요. 그것이 저를 제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박수 한 번만 쳐주실래요? 마이크를 세 개나 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원래 되게 프리한 사람인데, 이 자리에 오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아무튼. 근데 이 날라리 외부 세력은 뭔가 달랐습니다. 굉장히 폐쇄적이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너무나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그러한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김장을 담글 때도,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을 할 때도, 그리고 이 우당탕탕 바자회, 홍대 해고 노동자분들을 위한 이 바자회를 열 때도, 굉장히 사람들은 열정적이었습니다. 첫 시작은 아픔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회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학생은 아닙니다. 그냥 알고만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니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것과 느끼는 것과는 많이 다르더군요. 어느 날 트위터 번개를 통해서 우연히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것을 느끼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홍대에 들어가서, 이 플랜카드를 봤을 때 좀, 마음이 아프더군요. 왜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아무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그렇게 제일 저도 그렇고 제가 사는 지역의 친구들이 뭔가 꿈을 포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는 게 힘들어서 가족들이 사는 게 힘들어서 약간 그러한 모습들이 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컸을 때도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뭔가 균등한 기회는 앞으로도 주어질 일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은 것도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것 같고, 저 말고도 많은 날라리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했던 이유는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두려웠습니다. 사실 전에도 문화 공연 기획 쪽 일을 계속 해왔었는데 뭔가 제가 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10대부터 50대 분들까지 자원봉사자가 150명이었거든요. 그걸 총괄을 한다는 게제 능력하에서 할수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건 제가 굉장히 오만한 생각을 했던 거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날라리 외부 세력이 주최한 우당탕탕 바자회는 제가 아니라 사실은 RT가 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트위터의 속성이 이제 제가 글을 하나 쓰면은 정말 10만 명, 100만 명까지 볼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RT의 힘을 예전에는 기사나 사람들에게 듣기만 했었지 몸으로 실제로 몸에 와닿으니까 완전 몸이 완전 진짜 부르르 떨리더라고요. 무엇을 원하면은 그게 돼요. 왜? 우리는 정말 누군가를 돕고 순수한 의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은 통하더라고요. 저는 이 온라인상에서는 진실이 통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눈과 눈을 마주보지 않아도 진실은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미친 날라리들이 너무나 멋있고 섹시하고 이런 사람들, 뭔가 자기의 일에 대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안될 일이 없더라고요.
예. 그 홍대 포스터를 붙일 때 여러분 같은 학생분들 그리고 많은 이제 직장인분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포스터를 붙이고 자기의 음악으로서 무언가를 이렇게 어필하고 싶으신 분들을 음악으로서 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거기에 대한 이제 뭔가 지원금이라는가 이런 것들을 또 얻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활동했고 이것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너무나 자기 일처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너무나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아야 된다. 사실은 이 우당탕탕 바자회를 기획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770만 원의 돈을 벌기 위해서도 150명의 자원봉사자분들과 무언가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홍대 해고 노동자 사건이나 여러 부당한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소셜을 통해서는 뭔가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을 했고, 나름 제 생각은 적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친숙하게 조금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린 것 같아서, 날라리 외부 세력의 대표는 아니지만, 어차피 여기 나왔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꿈이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겁니다. 소셜에는 즐거움이 있죠. 그리고 소셜을 통해서 한이 행사도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오른쪽 끝에 있는 친구는요, 저하고 동갑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꼭 해드리고 싶었고. 진짜 진솔함이 느껴지는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진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날,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즐겁냐고. 즐겁다고. 나한테 먼저 다가와서, 오빠 너무 즐거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압구정에서 뭔가 제가 정말 즐겁던 거는 압구정에서 뭔가 소비를 자주 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도 뭔가 진실을 느껴가고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인식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거. 저런 그런 것 자체에서 굉장히 즐거움을 느꼈고 개개인이 이렇게 하나하나 행동한다는 것 자체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즐거움을 느꼈다는 것. 그것에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감동입니다. 사실 이날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반팔을 입고 노래를 했거든요, 얘네들이. 어르신분들을 돕겠다며 이렇게 자발적으로 신청한 어린이들이 공연을 준비해서 이 바자흐를 위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SNS 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바자흐를 준비하면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의외로 굉장히 따뜻하더군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리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언론이 보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공간이 없었을 뿐이죠. 공간은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너무나 소홀했기 때문에 언론은 그냥 매도한 거죠. 젊은이들을, 학생들을, 젊은이들을 매도한 거예요.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있고, 이러한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저는 무엇인가를 계속 실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감히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에게 소셜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 굉장히 넓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그 소셜을 알게 된게 박원순 변호사님 투입 번개에 가서 알게 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사고가 깨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떻게 이러한 것까지 알고 있지? 나는 도대체 지금 내가 뭐한 거지? 나는 내가 열심히 살긴 한 걸까? 열심히 살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열심히 살았던 공간이 굉장히 우물안 개구리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도 저는 그렇게 큰 발전이 없었던 거예요. 소셜을 알고 나서 저는 공부하고 행동했습니다. 그 소셜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이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주변이 이러한 이야기나 이러한 사고방식을 내 주변에서 이해하지 못해준다고 해도 언젠가는 세상이 이렇게 바뀔 것이고, 계속 세상은 사실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꿈이 있을 겁니다. 저는 소셜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그냥 나가버리네요. 두려움은 세상이 나아지는 것을 더디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의외로 지금의 젊은이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두려워했고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지만, 사실 두려움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해서 아웃풋을 한번 내보세요. 그 짜릿함은 뭐라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기쁘고 계속 기억에 남고, 그것이 시너지가 돼서 다른 것도 하게 되고, 뭔가 굉장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은 이제 저스트 원이고요. 나름 이게 제가 밀고 있는 이름이거든요. 예. 그리고 트위터 아이디는 저스트 원 스토크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뭐하러 썼을까요? 마팔하자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